자,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는 처음 섰습니다. 되게 넓으네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사만입니다. 제 이름 외기 되게 쉬워요. 그냥 3만 다음에 5만 하고 사이에 4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박신우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뭐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제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느니 앞에 들어가고 앞 뒤에는 마음대로 붙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이 제목을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제목이 있나? 잡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뻔한 얘기하고 가면 어쩌다 한번 주어진 기회인데 뻔한 얘기하고 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뒤에다가 붙이는 건다 거룩한 얘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은혜, 자유, 안식 뭐 이런 거다 붙일 수가 있죠.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 뭐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언어를 한번 붙여보자. 역설이지만.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뭐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인데 그게 또 사랑이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로마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로마서가 생각났냐면 제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갑자기 인생의 길을 바꿨는지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빛은 긍정의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의 언어예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빚을 안 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또 빚을 잘 지면은 아주 그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돈만 갖고 사는 사람은 되게 조금 바보로 취급하는 것도 있어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의 언어이지만 이것이 긍정의 언어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빛이 부정의 언어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2014년 11월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끔찍한 얘기부터 또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는데 내면 또 여러분들 가시면서 꿈꿀까봐 걱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그 일가족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말에 자살을 했고 11월 초에 발표가 났는데 빚을 많이 져서 도피처 쪽에 견디다 못하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51세 먹은 가장, 45세 아내, 그리고 13살 딸 이렇게 유서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빚톡촉에 시달린 거죠. 물론 집이 15채가 있었대요. 막 이것저것 빚을 끌어들여서 집을 샀죠. 샀는데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그것이 회전이 안된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마이너스 계좌 쓰고 뭐 그냥 그 아파트 경비용까지 하면서 갚았는데 도저히 못 갚아서 매일매일 오는 빚톡촉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빚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무서운 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단어를 갖다가 자기를 설명하면 좋잖아요. 나는 은혜를 많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뭐 이렇게 자기를 완벽한 사람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빚진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빚진 자. 도대체 이 빚진 자가
무슨 뜻이길래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빚진 자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여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빚진 자가 뭐냐? 무엇을 빚진 자라고 그러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왜 이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했느냐? 그죠? 왜 하필이면 이 단어를 끌어다가 자기를 설명하는 단어로 썼느냐? 그리고 나는 나라 그러면 저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나는 과연 빚진 자가 맞냐? 그리고 그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만 빚지고 뭐 난 빚진 건 아니잖아요. 뭐 나는 괜찮고 나는 당신 가서 순교를 하든 뭐 열심히 전하든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나는 괜찮아요. 난 진빚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자 그러면 빚진 자가 도대체 뭐냐? 채무자가 도대체 뭐냐? 빚진 자는 아주 심플합니다. 채무자라는 정의는 사전적으로는 남한테 빚을 돈을 빌려서 빚을 져서 갚아야 될 의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이거예요. 너무 쉽죠? 갚아야 될 의무가 아직 남아있는 것. 그렇게 하면 아 그냥 빚 다 갚고 나면 끝이겠구나 나 쉬면 되겠구나 이러는데 이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게 평생 끝나지 않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죠 우리가. 갚아도 더 갚으라 그러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 지금까지 계시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갚고 돈 내고 봉사하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못 갚은 것 같죠. 또 갚으려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이게 빚입니다. 이게 이 빚이 도대체 우리한테 한번 주어지면 왜 이렇게 그냥 그 찐득이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런 빚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걸 느꼈는가? 이 빚이 헬라어로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별로 안 썼어요. 딱 일곱 번 썼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 번 쓰시고 또 사도 바울이 네 번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을 로마에서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여기 8장에서 쓰고 15장에서 한 번 더 씁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이제 헬라어로 오펠레이테스 이러면 그냥 빚진 자 서로 돈을 주고받아가지고 채무를 지고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빚진 자를 죄인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죄인, 죄지은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여기서 죄 지은 자라고 쓴 게 바로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용서받을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 갚아야 될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끝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고 갚은 거라고요. 용서하고 갚은 거는 용서는 그냥 없는 걸로 한 거예요. 피해를 봤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너나 나나 그냥 손해보고 말자. 끝내자. 이게 용서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했죠. 근데 갚은 겁니다. 죄를 갚은 거예요. 누군가가 갚아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뭘 갚는 걸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얘기하잖아. 반드시 갚아야지 끝나는 것이 죄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지금까지 용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나만 좋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이 문제를, 죄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주기도문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에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음번으로 율법은 의무다.
율법적 의무를 오펠레이테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율법적 의무.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의무를 가진 자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라는 것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줘가지고 야 이거 멋있지 이렇게 살면 괜찮은 것 같지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그걸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이렇게 된 겁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만 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갚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이것이 이 단어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단어를 가져왔다는 것은 내가 정말 빚을 졌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안 하면 나는 안 된다 라는 부채감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지금 채권 채무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빚을 진 거예요. 그냥 마음의 빚, 사랑의 빚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빚진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그 율법으로 나의 의를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나는 반드시 이걸 지켜서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하는 행동조차도 비판을 해가면서 야, 그렇게 살면 어떡해? 안 시키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은 좀 이상한 분이야. 안 시키려면 사고를 치세요, 꼭. 그래가지고 꼭 바리새인들한테 들켜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의무가 있었어요. 그 의무를 해결해 주신 분. 그걸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지은 자가 되었고 그것을 해결해 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갚은 거예요. 나의 죄가 용서가 된 거죠. 갚은 겁니다. 갚았는데 거기서 끝! 이러면 딱 좋잖아요. 너네들 다 자유야. 지금서부터 막 살아도 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참 묘하신 분이라 이것을 끝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딱 내밉니다. 이 갑시다. 네 갑시다. 이렇게 내밀어요. 내미나 안 내미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빚독촉 안 받아봤으면 오늘 한번 빚독촉 좀 받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빚을 어떻게 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갚는 순간 누가 갚으랬냐고요. 근데 갚는 순간 엄청난 빚이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실제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이거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것조차도 하나님한테 죄였고 그 죄를 통해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끝났는지 알았는데 엄청난 부담이 나한테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빚진 자라고 한 이유는 정말 빚을 진 겁니다. 그냥 형식상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야, 나 빚진 자야 이러고 멋있게 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빚쟁이였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참 고맙지 뭐. 그렇게 얘기 생각하죠. 뭐 절절이 옵니까? 뼈가 저리고 막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값싼 구원 보네포가 얘기한 값싼 구원이 뭔지 아세요? 값싼 구원은 나는 공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선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값싼 구원입니다. 선언에까지는 다 와요. 교회 와서 그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머무르면 하나도 페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싸죠. 영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거기까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어요.
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폐의가 됐는지 안 거예요, 자기가. 알고 나니까 이거 공짜가 아니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준다 그래 놓고 나한테는 이만한 채무를 남겨 놓고 가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의 사람 엄청난 차이를 느껴요,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저도 이 빚진 자라는 걸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온누리교회에서 공부하다가 그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정한 구원에는 부채의식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부채의식이 없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는 구원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구원입니다. 어떻게 공짜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게 그냥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렇게 가볍게 없어질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루틴한 그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고, 또 주일날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고, 야,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매일 그 성경 공부하고, 그냥 그러면 내가 갖고 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빚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크리스찬이 된 거는 1981년입니다. 1981년. 저는 경북 영주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경북 영주 부석사 있는데, 부석면이니까. 부석사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신라 때 의상대사가 만든 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소수서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하고 유교 문화가 완전히 결합된 곳에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지 몰랐어요. 기독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죠. 제가 그 미전도 종족 출신입니다. 어떤 성교도 파송을 안 하더라고요. 워낙 강한 진이 치고 있으니까, 불교, 유교. 저는 거기서 뭐 서당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그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이제 너무 시골이니까, 소백산 밑에 너무 시골이니까 중고등학교를 이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친구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쁜데, 고2, 고3 무지 바쁘잖아요. 한국에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냐, 너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뻘쭘하게 이제 뭐 몇 번 얘기하다가 끝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결핵을 알았는데 좀 심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좀 휴학도 했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또 결핵을 알았어요. 막 각혈을 아침에 반컵 정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반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집에서 쉬었어요. 얼굴이 파리해가지고 자취를 했었는데 쉬었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저의 집에 그 저를 전도한 분이 사셨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남녀호랑계라고 아주 이상한 종교를 믿는 분이 저를 전도하셨어요. 계속해서 저한테 괴롭히는 거예요. 야, 당신 학생, 그 남녀호랑계 이거 매일 아침에 동쪽을 바라보면서 뭐 주문을 외면 당신 결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걸 믿는다고 된다. 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시를 하는데 너무 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닮아야 됩니다. 집요성. 너무 집요해가지고 제가 저 교회 다니니까, 아주머니 저 교회 다니니까 저 이렇게 다치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워낙 질기게 다가오니까. 근데 일요일날 되니까 뻘쭘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뭔가 성경도 있어야 되고.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고등학교 때 나한테 했던 그 친구, 이제 자신 없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해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가 한 여름방 7월 초였었어요. 되게 더울 때죠. 더울 때 막 비가 왔다 더웠다 막 그래서 그걸로 기억을 합니다. 교회 주일날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나는 멀쩡하게 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960년대 61년생인데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2000년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나를 죄를 위해서 먼저 죽어. 말도 안 되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질지 알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다가 막 아멘 아멘 하고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막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코미디 한다. 내가 가지가지다. 내가 왜 이런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데도 이제 집에 가면 그 우리 나 전도한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요일 날은 이 성경 하나 선물 받은 거 빨간 거 여기 빨간 거 쓰잖아요. 이거 들고 이제 또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부에 한 번 나와보라 그러더라고요. 대학 청년부. 그래서 대학 청년부에 들어갔어요.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아주 궁금해가지고 따졌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질문했어요. 도대체 창세가 말이 되냐?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당신 이거 한번 입증해봐라. 입증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거 믿어요? 안 믿는 모양이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안 믿어졌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서 창세기는 구약의 첫 번째고 마태복음 종종녀가 나는 부분은 신약의 마태복음 1장 첫 번째인데 신약과 구약의 첫 번째가 안 믿어지는데 뒤가 무슨 다 헛소리죠. 앞에가 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 이건 무슨 헛소리네.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비논리적이에요. 성경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느껴집니까? 제가 봤을 때 엄청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삿짐 날르기도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방학 되니까 7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평일날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뵙자 그랬어요. 이 뿌리는 꼭 알긴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질이 조금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주 아리까리한 거 있으면 계속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돼야지 머릿속으로 이 풀려야지만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 그죠? 청년부 한 번, 주일날 한 번 이틀을 내가 나가가지고 설교도 듣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거기 있는 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작정을 하고 오후를 다 비워놓으라 그러고 화요일날이라고 기억하는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심 먹고 찾아갔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성경 얘기를 하시다가 이분이 답답했는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설명 야 네가 하나님 아는데 다 계시됐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펴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성경이었는데 로마서 1장 18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쪽 페이지 1장 딱 넘어가면 1장 18절로 오게. 근데 거기를 이렇게 펴놓고 화장실을 가셨어요. 작은 거면 제가 그런 일이 아니라는데 큰 일을 보신다고 이제 안도 안 오시는 거예요. 변비신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안 믿었는데 그걸 쭉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읽는데 내가 죄인은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중에서 사실인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내가 맞다.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죄인 맞네. 계속 이 성경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각해졌어요. 그럼 어떡하지? 이 죄인인데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난 심각한 죄인은 맞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폐결핵 걸려가지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더 하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청년 왜 그래? 학생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심각했었나 봐요. 아 괜찮다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제 집에 와서 계속 읽고 읽다가 제가 베드로전서 2장을 읽다가 깨졌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씀에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진짜 내 문제로구나. 딴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죄의 문제구나. 근데 희한하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가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난 자유를 느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게 저는 빚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몰랐죠?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또 봉사하고 뭐 나중에 청년회장하고 이럴 때도 그냥 열심히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으로 빚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계속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제일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가 그런 왜 그것을 진정으로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냐면 채무의식이 없이 내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다. 나는 정말 빚에 시달려서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채무자로서의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산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왜 채무자로서의 의식이 없었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빚진 자라고 느끼지 못하느냐.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걸로 다 뭐 그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알죠. 내가 하나님한테 다 드렸으니까 아버지 엄마 나 하나님한테 다 드렸으니까 됐어요. 내가 할 일은 다 도리는 다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했으니까 교회 나와서 뭘 했으니까 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엉뚱한 쪽에서 빚을 찾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빚졌다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빚졌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빚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한테 빚졌다 그러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빚졌다 그래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빚진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갚았으니까 저 사람들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이 없을까? 그 생각에 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빚을 아예 안 진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빚을 안 지면 나는 매일 내 자산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안 지면 채무의식은 없습니다. 빚진 게 뭔지 몰라요. 빚을 아예 안 진 거예요. 두 번째는 채무자가 나한테 독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졌는데 독촉장이 안 날라오니까 그냥 뭐 입고 사는 거죠. 아우 다행이다 이러면서 입고 사는 거예요. 아 잊어먹은 모양이다. 계속 잊어먹으라 나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빚 독촉은 받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 들었지 뭐. 잘못 걸려온 전화야. 이놈들이 날 뭘로 그러는 거야. 계속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자, 첫 번째 그럼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나가서 아까 갑상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선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선언은 들었는데 그 뒤 이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CCC 사역리식으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져 죄로 인해서 멀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죄를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죠 여기? 뭐가 변화가 있어요? 그랬어요. 아 왜? 왜 나를 위해서 그래? 뼈저린 뭐가 있습니까? 그 이론 하나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자식 맞아 이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얼마나 졌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세리처럼 아주 그리디하게 살다가 탐욕스럽게 살다가 망신당했습니까? 장님이었다가 눈뜬 경험이 있어요? 평생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심한 죄도 안 졌는데 거짓말 몇 번 하고 부부싸움 몇 번 하고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어야 되나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왜 죽어? 바보처럼. 생각 안 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꾸 행위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과, 그 존재가 만들어낸 결과만 놓고 난 요만큼밖에 안 만들었어요, 요만큼 문제밖에 안 생겼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죄덩어리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빚을 진 건지 안 진 건지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와서 살고 그것도 딜을 하고, 딜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 그렇죠? 그러고 사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절히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가섰다라는 것이 오면 부채의식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가슴까지도 안 오고 머리로 완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리고 누구한테도 전할 때도 머리로 전해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눈은 똑같고 하나님을 향한 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술 램프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무슨 부채입니까? 채권자지. 채무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채권자로 살잖아요. 많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채무자로 채권자가 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해서 그렇죠.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독촉이 없다는 거예요. 독촉, 빛독촉이. 여러분들은 빛독촉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빚독촉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빚을 갚으려고 그런, 빚을 갚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채권자가 분명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채권을 확보해놓고 그 채권을 이방인들한테 양보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권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채권자는 자기들이 채권자인지 몰라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채권자인데,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채권자가 누굽니까? 이거 미개인들, 헬라인들,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채권자예요. 나는 채무자인데 갚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때려요. 아, 도구가 돈 갚으러, 부채 갚으러 왔는데 제발 이거 받아달라고, 이거 소중한 보물 있는 거 드릴 테니까 받으셔, 이렇게 얘기하면 핍박하고 때리고 화내고 단절하, 교제를 단절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비밀은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는 자가 채권자이고 그들이 채권을 들고 있음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갚으려고 그러다가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갔는데 안 받겠다고 때린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 보화 같은 이 귀중한 이 복음을 들고 가면 환영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환영 안 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의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냥 안 갚는다 그러면 어우 땡큐 그러고 와야죠. 왜 그걸 억지로 갚는데 매매를 받고,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어요. 바보 아닙니까? 자기 그 좋은 배경 다 내려놓고 평생을 로마 제국을 떠돌면서 이 채권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떠들다가 그 뺄 돌 맞고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서 다니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채권자한테 돈 갚는다고 맞아 죽은 거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무식하게 미련하게 복음을 전한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피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의 피도 있고 베드로의 피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서 복음으로 이 우리 눈덩이 굴러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시하는 거죠. 아, 이 사람한테 분명히 이제 안 믿는 사람 맞아요. 만났는데 친구예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관계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면 관계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 야 너나 믿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안 만나고 공부한다고 치고 피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하고 잘 가고 싶은데 내가 괜히 예수님 얘기하고 사단을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갈게, 그 대신 우리 관계는 깨지 말자, 그러고 사는 거죠 뭐. 그게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빚을 갚아 나가고 있나요? 자, 그러면 자, 세 가지 경우, 뭐 네 번째는 이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2008년에 여기 왔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들었는데 김영애 목사님이 하시는 온누리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하고 로마서를 이제 그 다음에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는데 1장 14절 이게 턱 걸리는 거예요. 잘못 읽은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었냐면 너는 이러는 거예요. 너는. 여러분도 그런 거 약간 빨리 치우세요.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은 골치 아프지. 저처럼 되죠. 너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빚을 졌는데 빚을 갚는데 빚진 자라 그러는데 너는 빚진 자 아니니? 넌 빚 갖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빚을 갚는 자 안 갚는 자.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서울에서 순장도 하고 또 주일 예배 안내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그 추운데 막 맞아가면서 주차 봉사도 하고 또 해외 선교팀에서 일도 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을 교회를 나가고 아 그러니까 나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변명을 했는데 그거 말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그거는 안 카운트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채권자한테 네가 채무를 갚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심각했죠.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제가 고민하다 로마서 하는 내내 김영애 목사님 저한테 김 집사 어디 아파? 이러는 거예요. 하도 찡그리고 다니니까 어디 아파?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혀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학 그렇다고 신학하면 안 돼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하시는데 간증드리는데 신학하라는 거 아니고요. 빚갚으라는 겁니다. 신학은 빚갚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했으면 신학을 안 하고 그냥 전도를 했을 텐데 그리고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카운트 하잖아요. 나는 충분히 빚을 갖고 있다.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웃리치도 가고 나만큼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면서요 하영재 목사님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들 주위에 있는 교회들한테 빚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오니까 수평이동해서 오는 거예요. 저희들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또 사역도 잘하니까 사역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성장한 사람들이 여기 휙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첫 번째로 저희 올바인 온누리교회 10년 넘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다 이렇게 딴 데서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일로 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영재 목사님이 계속해서 빚진 자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만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7년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라. 떠나라. 7년 된 교회는 떠나라.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저는 18년을 버티다가 이제 떠났는데요. 2005년인가 6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양재에서 순장하고 순장들 목양대회라는 게 있어요. 2월 달에
전 순장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권사님들, 그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이제 목양 대회를 했습니다. 그 목양 대회를 하는데 하용정 목사님이 그때는 암 수술을 한 몇 번 하셨어요. 하셔서 이제 올라 이제 막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올라오셨습니다. 요양을 일본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목양 대회 참여 참석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러 올라오셨습니다. 의사들이 다 당신은 죽으니까 목사님 제발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보내놓으니까 하용정 목사님 일본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일을 저질리신 거예요. 러브 소나타라고. 러브 소나타. 일본에서 또 집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획하고 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올라오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제가 하영재 목사님 설교를 무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첫 번째서 가장 힘없이 가장 나약한 목소리로 한 설교인데 가장 임팩트했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제가 그날 설교를 생각합니다. 뭐 내용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의사들이 저를 말립니다. 이제 그만 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다 죽을게요. 그게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빚 갚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빚 갚으라 소리 안 해요. 그냥 사는 겁니다.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빚을 갚으면서 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자유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카운트 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빚 갚았다고 상 많이 주고 안 갚았다고 덜 주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닙니다.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정말 빚갚고 있나? 하영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럭저럭 그대로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안 그래요? 그냥 성령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를 닫든지 무시해버리든지 따르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뭐 열심히 산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외침에 한 번쯤은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질문이 오는데 속에서 질문이 오는데 그걸 눌러요. 제가 갑상구원 얘기했는데요. 갑상구원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 갑상구원에서 벗어나는 길은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빛은 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만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듣는 자가 아니라 빛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건 쉽습니다. 빚 갚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문하실 때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빚 갚기가 시작되는 거예요.